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9월 20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조철도 뭐 식구들과 친지들과 함께 오랜만에 좀 푹 한 주 쉬고요. 뭐 쉬는 동안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좀 심심하시지 말라고 좀 영상을 좀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 뭐 조철이 좀 말 타는 영상도 좀 올려드렸었고, 뭐 이거저거 배팅에 관해서 또 특히 또 우리 경마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그런 좀 영상도 좀 올려드렸고, 나름대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거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요즘에는요, 우리 전문가들, 경마 전문가들 유튜브 방송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잘만 선택해서 들으시면은 뭐 도움되는 방송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 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도 뭐 열심히들 방송들 하고 준비들 하고 그러는데, 어떤 유튜브든지 보시면 뭐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 꼭 눌러주시고, 그래야 전문가들이 또 이런 거 하면서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무튼 우리 그 추석 명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명절 전 경마, 나름대로 상한가도 뭐 금토일 다 한두 개씩 다 찍어서 먹었고요. 고배당도 좀 잡았고 중배당도 잡았고, 나름대로 명절 전에 여러분들께 짭짤하게 항구라 좀 하면서, 자, 그래도 우리가 명절 연휴 뭐 꿀꿀하게 맞고 그러지 않았죠. 이 명절 전날이나 이런 날 휴장 전에 예상이 꿀꿀하면 우리 예상가들도 마음이 꿀꿀하고 또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도 꿀꿀하고 그런데, 다행히 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그런대로 지갑에 좀 용돈 좀 조금씩은 제가 좀 챙겨 드렸던 그런 경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고요. 자, 이제 구정 휴장 때까지 또 쉼 없이 또 달려갑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다음 카페 조철의 팬 여러분들 모두 또 열심히 항구를 할 수 있도록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뭐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이 드디어 우리 그 명절 연휴 때 구독자분들이 2,000분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2,000분이 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 항상 이 조철의 유튜브 뭐 예상 방송도 그렇고 어떤 평일날 방송 콘텐츠도 그렇고 시청하실 때 구독을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구독하고 좋아요는요 두 번씩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구독은 이미 구독 신청 해 놓으신 분들은 다시 안 누르셔도 되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하고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게 조철한테 많이 힘이 되고 그러죠. 자, 부탁 좀 드리고, 자,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요, 첫 번째 명절 후 경마입니다. 이 9월 셋째 주인가요? 자, 9월 20일 금요 경마. 자, 오늘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 9, 10, 12. 3, 5, 8, 9, 10, 12. 자, 이렇게 6개 경주고, 제주교차는 3경주 딱 하나 골랐습니다. 3경주 메인 승부고, 자, 부산 경마 메인 5경주, 8경주, 12경주, 5, 8, 12. 자, 요렇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고, 제주 3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요거 메모들 해 놓으시고, 뭐, 이 승부 경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주도 또 재밌는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예상 방송.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자,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자, 2세 시네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요것도 대가리 상금 3,420만원입니다. 10만 게임. 상금 많죠. 자, 여기서 승부 의지 만땅으로 늘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번 3경주를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데요. 자, 이번 3경주 6권 1300인데, 데뷔전에서 상당히 전개가 꼬였습니다. 한센 물결이라는 마필한테 뒷다리가 걸리면서 완전히 외곽으로 방에 달면서 후미권으로 쭉 빠졌죠. 11번만 아델스톰인데, 자, 이 마필이 능검시에 늦발을 했었습니다. 진겸이가. 자, 근데 데뷔전에서 안 팔렸죠. 데뷔전에서 이게 안 팔렸습니다. 우리가 승부경주로 한구나 찍어 먹은 경주죠. 1번마 대지자랑 그때 당시 인기순위 4위인가 그랬는데, 자, 그놈을 아예 대가리 놓고 승부로 때렸던, 네,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 11번 아델스톰이 발주만 제대로 나왔으면, 또 직선에서 방해만 안 당했으면 우리 막권 깨질 뻔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 한구라 해줬던 파이널 드림과 대지자랑, 자, 요 막권을 깰 뻔했던 놈이 바로 11번만 아델스톰인데, 뭐 다리가 걸리고도 취입 거의 날라왔었죠. 그것만 안 걸렸으면 대가리 탄력까지도 왔었는데, 뭐 안쪽에 1번마 미스터 조이라는 마필이 좀 있고, 문중원이의 9번마 로열 캐슬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자, 11번마 아델스톰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 경주 저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뭐 4천만원짜리 오피서 새끼인데, 직전 경주 그 정도 전개가 꼬이고도 날라왔다. 훈련시 모습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거리도 1000m보다 1300으로 늘려갖고 나왔는데, 자, 약한 상대 만났고, 11번만 아델스톰. 자, 요 놈은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에 뭐 8, 9, 10, 12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싹 잡아 꺾어도 되겠고, 자, 안쪽에 7마리입니다. 1번만 미스터 조이부터 해갖고, 예, 1, 2, 3, 4, 5, 6, 7인데 뭐 마명 다 일일이 언급해 드릴 필요도 없고, 예, 1번마 미스터 조이가 능검 잘 받았습니다. 예, 능검 받고 훈련시 모습도 주행이 좀 안정돼가는 모습이고, 예, 직전 경주 샘편성에서 데뷔전 간만 봤던 3번마 어플리티형, 나 4번마 진주사랑도 직전 경주 좀 간만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3번, 4번. 자, 요런 애들이 좀 빨갱이로 조금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1번 미스터 조이나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팔리고, 자, 3번마 어플리티형, 아, 2번마 플라이킹즈, 거기에 능검 받고 나오는 신마 3마리, 자, 5번마 자이언트 하츠, 6번 천년의 길, 7번 크라운 펑키, 자, 이런 마필들도 다 한 칼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11번 아델스톰 하나만 믿습니다. 대가리 하나만 믿고, 자, 나머지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때리면 가능성 있는 한 방짜리 막권이 있는데, 다른 놈들이 이리저리 팔리고, 자, 이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때리고 바치기 필요 없는 놈들 서너 마리 싹 잡아 꺾는다면, 자, 충분히 이번 경주 승부에 메리트가 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11번마 아델스톰이라는 확실한 강대가리 하나 놓고, 자,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한 방 먹고 시작할 테니까, 자, 오늘 추석 끝나고 3경주 깔끔하게, 우리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오늘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때려먹고 가겠습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승부가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6군 1600 결정 C형이고요. 자, 이제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 조철이 때린다면 또 때리는 거고,
깐다면 까는 거죠. 자, 예측권 20장. 자, 부산 5경주인데요. 자, 국산 육군의 1600입니다. 자, 중하위권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이번 5경주 메인 승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고놈 놓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9번마 카스텔코어. 9번마 카스텔코어가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앞선에 붙여갖고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이번 경주 뭐 정동철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방방 날르고 있습니다. 동철이가 열심히 타고 성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투투데이, 4번 이효식의 리슨 투미. 자, 이 두 마필의 순발력이 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9번마 카스텔코가 이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목 대가리가 따로 있다. 자, 9번마 카스텔코. 자, 요놈다 묻어 들어와도 항구를 하는 거고. 자, 9번마 카스텔코 인기 1위. 대가리가 이거 충분히 빠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남들이 다 9번마 카스텔코 현장 가면 인기 대가리로 팔릴 건데.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자, 9번마 카스텔코 대가리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 마필인데, 자, 이번에 제대로 만났습니다. 상대. 자, 9번마 카스텔코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정도로, 자, 이렇게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드디어 찬스가 한번 왔는데, 자, 기승기수 의지 만땅이고 훈련 잘 시켜놨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느닷없이 안쪽에서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이고. 자, 이번 경주 대비 훈련 모습 직전 대비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여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마 카스텔코어를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망관의 한구라 예측권 20장 상한가짜리 한방 때려줄놈 달러박스 대가리 조철이 멋지게 한놈 뽑아놓은 놈이 있으니까, 자, 그놈을 쌍복 대가리까지 놓고, 자, 예측권 20장 벤산들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까는데요. 자, 이번 경주 배당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9번마 카스텔코어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 1위가 팔릴 거는 같은데, 자, 현장에서 아마 진감인가 믿어 못 믿어 평균 배당이 좀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조철이 자신있게 한구라 상한가방 날릴 테니까 한구라 달러박스. 자, 요놈은 대가리 왔다. 걸리면 상한가다. 뭐 주력 한방으로 와도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짭짤한 삼복승까지 아마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릴 것 같은데요. 자,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힘줘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갈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조철하고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자, 이건 혼합 4군의 신예 마필들입니다. 대가리 상금 4275만원. 자, 이것도 상금 기가 막히게 짭짤한 경주고, 직전 경주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아주 기분 좋은 놈 한 놈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5번마 싹스고죠. 싹스고. 자, 이 요하니스 기수의 5번마 싹스고 직전 경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현장에서요. 자, 얘가 없다고 바람 불렀어요. 19조고 같이 나왔던 금화 클래시, 3번 금화 클래시가 대길이 팔렸죠. 클린저 대가리를 놓고. 자, 우리는 대길이 팔렸던 3번마 금화 클래시를 남들이 다 19조고 금화 클래시에다가 대길이에다 갖다 때릴 때, 자, 우리는 그놈 빼고 싹쓰고 배당으로 A급 승부를 한방 때려먹었죠. 14.5배인가 나왔는데 클린저에 붙여가지고. 자, 그때 우리한테 A급 승부 한구라 때려줬던 5번마 싹쓰고 요번에 왕대가리 팔립니다. 왕대가리 팔리는데, 자, 그때 당시 남들이 덜 볼 때 우리는 대가리를 놓고 때렸고, 자, 이번 경주 이제 남들이 다 대가리 보죠. 다 대가리 봅니다. 자, 그때 당시 늦발을 좀 하면서도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었는데, 자, 이번 경주 혹시나 또 발주 삐끗해서 못 나오면 이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직전에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5번마 싹 쓰고,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남들이 또 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5번마 싹 쓰고. 자지만 요번 경주에는 5번마 싹 쓰고를 이길 만한 또 한 마리, 직전 경주에 싹 쓰고 같은 놈, 조철이 한 마리 또 딱 잡아놨기 때문에. 자, 5번마 싹 쓰고가 직전 경주 마냥 발주가 조금만 늦어진다면 우리는 또 이거 상한가 한구라 갑니다. 자, 일단 주력 한 방은 5번마 싹스고에 갖다 때리겠지만,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5번마 싹스고 말고 숨어있는 놈 하나 있다. 자, 여기에는요 2번마 히든 샷건부터 3번마 현치, 4번마 어메이징 써니, 6번 판타스틱 로드, 7번 투트리즈. 자, 요 중에 한 말인데 특히 6번마 판타스틱 로즈,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관심마 배당 좀 나오겠나 제가 올려드렸는데, 자, 역시나 아마 현장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어떤 형식이 됐든 6번마 판타스틱 로즈, 자, 이놈은 꼭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5번 싹스고가 대가리가 아니고, 네, 6번마 판타스틱 로즈하고 또 한 마리, 에, 능검시 상당히 기본 능력을 보여준 마필인데, 에, 기록이 좀 덜덜해서 그런가요? 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가요? 안 팔리고 덜 팔립니다. 자, 고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대가리 까고 올라올, 에,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5번마 싹스고가 아닌 조철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벤산대 노릴놈, 자, 8경주 무조건 요놈을 놓고 장간방 때려야 되겠다. 자, 인기 1위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5번마 싹시고가 가겠지만, 자, 발주가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삐딱하면, 자, 요번 경주 5번마 싹시고 깨질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조철이 노리는 벤산대 상한가 달러박스짜리, 자, 코스도 잘 받았고 기승기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앉았습니다. 자,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마필 중에 한 놈, 안쪽에 있는 놈 중에 하나, 대가리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이건 역상승시까지 한구라 상한가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자, 후반부 들어서 8경주 멋지게 이것도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때리고 갑니다. 자, 넘버 8 8경주 현장 예상 상한가 꼭 한구라 할 거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넘어가죠. 8경주, 9경주, 10경주 연타입니다. 다음 9경주인데요. 에, 국산 4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거 4경주는 에, 나름대로 4군에서 좀 뛰는 놈들이에요. 약간 좀 센 편성인데, 자, 그 중에, 자, 일단 5번마 그레이트 윈, 9번마 브라운파이, 자, 두 마리가 에, 대끼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입니다. 영어. 5번, 9번 대끼리 가고 있는데, 자, 5번마 그레이트 윈이 직전 경주 우리가 한구라 때려 먹었죠. 자, 이번에 승군에 부담 중량까지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영어입니다. 에, 출주 공백도 좀 있고 물론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자, 5번마 그레이트 윈 인기 1위 가는데, 자, 불안한 인기 1위, 거기다가 자, 9번마 브라운파이도, 자, 은경이가 두 번 모두 최적, 최선 전기 하면서, 자,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 이 5번, 9번, 5번, 9번, 두 마리가 지금 대끼리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방 때려야죠. 5번, 9번, 5번, 9번. 대끼리 막권에 단돈 10원도 안 산다. 단돈 10원도 안 산다. 자, 왜?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에, 직전 경주 센놈 틈에서 뛰었고, 승군한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4군 올라온 다음에 걸음 늘리고 있는 놈 하나 있습니다. 자, 부담 중량도 적절하게 됐고 훈련시 모습도 상큼하게 올라왔고, 자, 출주 공백 있는 5번마 그레이트 윈이나, 에, 계속해서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는 9번마 브라운파이나 5번 9번 대끼리, 자, 요놈을 깰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5번 9번 대끼리 뭐 너나 사세요 하고,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달라박스 제대로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요. 뭐 5번 9번 대끼리 열심히 팔려라, 남들 열심히 5번 9번에 돈질하라 그러고,
자, 우리는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또 한 구라 때리러 가는 겁니다. 자, 구경주 달러 박스 승부, 짭짤한 중배당 노리는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달러박스 노리는 경주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요 10경주 혼합 4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너도나도 강대가리 인기리 라스 푸타나. 이거는요, 뭐 복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개인적으로 좀 보는 그런 눈이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10번만 라스푸타나. 4월달, 6월달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기 승군전이었죠. 역시나 출시되었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약간 아리까리한 발머리를 보이면서 4차 분명히 끝걸음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아마 이게 직전 경주 좀 덜 간 거 아니냐. 자, 이래갖고 이거 대가리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대가리 팔릴 겁니다. 10경주. 네. 자, 올 대가리 팔릴 거예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 저는 뭐 이번 경주 또 한번 외산 편성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 10번만 라스퓨타나 이거 또 과잉기 같아요. 물론 거리는 1300으로 다시 줄어가지고 적정거리 들어왔는데, 최시대 기수 인기 1위 외곽 게이트 1300, 제가 볼 때는요 훈련도 잘 해놨고 직전 경주 갔네 안 갔네 말들도 좀 있고, 10번만 라스퓨타나 완전히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뒤에다 요거 이길 놈 하나 있다고 역상 승시까지 노린다 그랬죠. 자, 이번 경주 10번만 라스퓨타나 현장에서 뭐 주력 한 방으로 때릴 수는 있지만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뭐 그 후보군에는 4번마 스페셜 킹이지, 5번마 영광의 팩터, 6번 자이언츠 비츠 다 있죠. 7번 티아라 위너에 직전에 호전세된 모습 보였던 8번마 에코나일까지, 자, 상당히 요놈 째려 들어갈 놈이 도체 숨어갖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마리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10번마 라스푸타나, 자, 현장에서 주력 한방 때릴지 아니면 뒤를 돌려놓고 아나짜리에다 붙여갖고 한방 때릴지, 어쨌거나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라스푸타나, 자, 요놈을 이길 놈 분명히 능력상 대가리가 한 마리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달러박 승부 중배당짜리까지, 만약에 10번마 라스푸타나 꺾어지면 중배당이죠. 시원하게 한구를 할 테니까, 자, 요 10경주 달러박 승부 재밌는 배당 나올 겁니다.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죠. 12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하나 또 제대로 걸렸습니다.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짜리 한방 또 때려 먹어야죠.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10번만 아임률 레몬입니다. 최근 연투 때리고 올라왔는데, 자, 이제 3kg 감량에, 자, 이제 승군전 1200인데 이거 10번만 아임률 레몬 경주거리 1200으로 주는게 조금 찌부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싸랑 선행마필 선행을 못 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앞쪽에 3번만 지국천왕 총알이죠. 거기에 8번만 우승환호도 빠르죠. 11번 퍼스트 체인저, 12번 오썸킹이지 전부 앞선에 제대로 갖다 붙는 놈 있고, 자, 직전 우리 추석전에 메인승부 한방 때려준 놈 있죠. 6번마 당대검 오리지널 백판이었죠. 최시대 8월 23일 경주 우리 상한가 멋지게 한구라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6번마 당대검이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 12번 오썸킹이지도 최근 끈끈한 모습 보이고 있고, 패치를 2번 나긴 했습니다만은 단거리의 선행트라이 가능성 있는 리차드의 4번마 위대한 비상도 있고, 자, 이래저래 10번마 아임요 레몬을 꺾어내고 이놈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10번마 아임요 레몬이 겁대가리 없이 지금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훈련시 모습 좋고, 자, 능력상 분명히 이번 경기 10번마 I'm your lemon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자, 훈련 분명히 잘 돼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기본 능력도 자 3kg 감량받고 올라온 10번마 I'm your lemon 보다도 훨씬 능력은 센 놈인데, 네, 현장에서 10번마 I'm your lemon이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메인 승부 한번 때려볼 만하다. 달러 박스 한번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짜리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돈을 찾아가십시오. 자, 12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샤인데 멋지게 마무리할 테니까 자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예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제주교차 하나, 자, 3경주, 제주 3경주 하나 딱 골랐습니다. 뭐 어려운 경주 말고 자, 여러분들하고 조촐하고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메인 승부 딱 하나 골랐는데, 자, 바로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강수환이가 기승한 5번마 삼다제패입니다. 비록 800m, 900m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3연승 때리고 이제 1000m로 올라왔습니다. 비록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도 2.5 올라갔지만 직전 대비해서는 2.5kg 빠졌죠. 거기에 김영래 마방에서 자 다영이하고 소연이가 잘 탔는데 이번에 강수환이까지 바꿔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연승 때리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5번마 삼다제패 대가리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놓고, 자, 이 5번마 삼다제패 놓고 한 6구멍이 뜰립니다. 1번 딩거부터 안쪽에 1,2,3,4 거기에 외곽 게이트 7번 인기최고 8번 백두왕자까지 한 6마리가 팔리는데, 자, 우리 또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 하나 또 드려야죠. 불안한 인기 마피 아마 이게 대길이 갈 것 같아요. 8번마 백두왕자죠. 백두왕자 최근 4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8번마 백두왕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아마 현장에서 올빵꾸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 유튜브 조철텔 방송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떤 편성에서 연승을 때리고 올라왔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약한 놈들 만나갖고 1승, 2승, 3승 한 거 상위군으로 올라오고 센 놈 맞으면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무조건 5번, 8번이 또 대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전적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5번, 8번이 대길이 갈 것 같지만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메인 승부 자, 8번마 백두왕자는 잘해야 받치기만 들어가는 불안한 인기 마필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뭐 아예 꺾고 갈 수도 있고요. 메인 승부로 때릴 아나짜리 한 놈 자, 5번마 삼다제패를 놓고 멋지게 한 구라 찍어 먹을 놈 한 놈 자, 최대 승부입니다. 자, 무조건 한 대 타고 예측권 24 벤시 한 대 때리러 가야 되는 경주가 바로 제주 3경주입니다. 자, 20일 금요경마 제주교차는 딱 3경주 하나 골랐으니까요. 자, 제주 3경주 5번마 삼다제패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방 찍어 먹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까지 9월 20일 금요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실전 배팅 예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부터 시작하고요. 3, 5, 8, 9, 10 3, 5, 8, 9, 10 마지막 12경주 메인까지 자, 3, 5, 8, 9, 10, 12 3, 5, 8, 9, 10, 12 제주교차 3경주 딱 하나 골랐고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5경주, 8경주, 12경주 메인이고요. 제주 3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자, 9월 20일 조철스타일 금요 예상 여기서 마치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